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펜오션 하면은 뭐 저에게 아주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인데요. 2분기 실적 발표를 목요일 날 했습니다. 이틀 전에 했죠. 그래서 컨센서스는 한 8,600억 정도 매출할 줄 알았는데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. 지금 1조 1,300억 원 정도 매출을 했고, 다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한 900억 정도인데 1,120억 영업이익이 났어요.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12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죠. 그리고 13일 날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면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랑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냅니다. 그럼 보면은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데 그 컨센서스는 한 9,050원 정도 됩니다. 많게는 11,000원까지 보는 증권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주가가 이렇게 확 올랐는데 어저께는 장 초반은 올랐다가 쭉 음봉으로 마감을 하네요. 보니까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뭐 160만 주를 순매도를 했는데 JP 모건이랑 CS 증권 창구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JP 모건이랑 CS 증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. JP 모건만 보면은 이게 뭐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건지 계속 순매수를 보이다가 5영업일 어저께 그냥 확 물량을 쏟아내가지고 어제는 외국인들이 뭐이 펜오션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많이 팔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펜오션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한국 시장에 대한 그 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. 자,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지금 BDI 그 권함을 지수죠. 벌크 운임 지수가 지금 뭐 계속 지금 최고가를 최근 들어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. 지금 3,566까지 왔어요. 그리고 증권사들의 이제 그 실적 예상치를 보면은 올해는 한 4조 매출에 3,500억 이익이 날 거다. 그러면 현재 퍼 11배 거래되고 있어요. 그리고 내년도에는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. 4.3조 매출에 3,600억 단기 순이익.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주식입니다. 펜오션. 자, 펜오션은 이 BDI 지수랑 이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.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갖고 왔는데 BDI 지수가 이 회사 기재나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펜오션 주가도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BDI 지수는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은 BDI 지수가 또 올라요.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추세잖아요.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. 근데 이게 다시 또 철광석이 반등할 거라는 게 증권사들 대부분의 예측은 그래요. 그래서 BDI도 또 올라갈 거다. BDI가 올라가면은 펜오션 주가도 올라간다. 이세 가지가 같이 논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증권사들이 하는 얘기가 펜오션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이유는 올해 들어서 이 차터드 인이라는 건 이제 용선, 배를 빌렸다 이거죠. 올해 1분기에 상당히 많은 배를 빌렸어요.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펜오션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비가 있잖아요. 임차료를 계속 낼거 아니에요. 이거는 고정돼 있는 비용입니다.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면 이만큼이 다 이익이 되는 거죠. 이게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. 이익이 늘어난다.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확실히 좋아졌다. 그리고 펜오션이 머리를 잘 썼다. 전략을 잘 짰다. 이게 이제 증권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.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고 가시죠. 보통 요즘 다른 주식들은 여기만 빨갛고 나머지 외국인이랑 기관은 다 파란데 그래도 펜오션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. 비록 어저께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이랑 외국인이 어저께 판 거는 이제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라고 생각하고 이 개별 종목 펜오션에 대한 그 나쁜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악재가 터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,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